한일 독립 유공자 단체 연합회장이신 김한웅 선생님 모시고 즉석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열단 기념사업회 하고 있는 김원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역사 인식을 바로 잡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진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즘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이 참 답답하고 또 분노스럽기도 하고 하는 걸 많이 느끼실 겁니다. 저는 국회에서 그 통일정책 외교정책 통상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런 통일외교 통상위원장을 지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통위원회에서 사실 제가 국회의원 십몇 년 중에서 8년간은 거기서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외교의 대회에서 공개되지 않은 문서를 많이 봤습니다. 특히 제가 경악했던 것은 1945년 일본이 패전 이후에 한국을 점령한 내가다가 미 국무성에 보고한 보고문서입니다. 보고문서가 많습니다. 거기에 일관된 내용이 있습니다. 조선은 실제로는 일본에 의해서 똑같이 식민지로 이렇게 삼으면서 끌고 가야 된다. 특히 남조선을. 그런데 형식적으로는 독립한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민족주의자들이 권력을 잡으면 집권세력이 되면 아주 골치 아프다. 말도 안 들을 거다. 그래서 친일파들을 다시 기용해서 미국에 충성을 하는 그런 나라로 남한을 만들어야겠다. 그것이 명화되이 여러 가지 보고서에 중첩되어 있는 보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그 당시에 극동군 사령부는 본부가 동경에 있었습니다. 서울에는 그 프렌치 지점이 있는데 하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경에서 일본인들 원로들을 모아놓고 자문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회의를 합니다. 앞으로 조선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양성한 친일파들 그들을 다시 경험하면 됩니다. 일본에도 충성을 다했는데 왜 미국에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회의 결과입니다. 미국 공성에 또 보고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독립이 안 됐습니다. 일제 식민지배 36년, 친일파 지배 71년, 지금 107년간을 외세와 외세의 그 종교들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이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우리는 아직은 독립국가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저희의 선친께서 조선열단 단원이셨습니다. 해방이 돼서 귀국한 조선열단 단원들이 제가 고향이 대전이니까 경상도에 있는 조선열단 단원 전라도에 있는 그런 단원들이 서울에 오갔다 하면서 저희 집에 자주 입원 합니다. 저는 어린 소년으로서 어른들이 하는 얘기에 참여는 못했지만 가서 막걸리 심부름 하고 담배 심부름 하고 어르신들이 무슨 얘기하는가를 옆에서 귀담아 들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승만이가 뭉치면 살고 헤어지면 죽는다. 국민이 단결을 주장합니다. 박정희가 국민 총화를 주장한다. 그러나 친일파들이 주도하는 세상, 그 세상에서 단결하라, 총화하라고 하는 얘기는 일제시대 때
내선 일체와 무엇이 다르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정권 사드를 배치하면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거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나를 따르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면서 수십 년 동안 묵었던 문제를 내가 해결하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따르라. 국민 통합하자. 그리고 건국절 만들 테니까 그것도 법제화 할 테니까 아무 말도 말고 따르라. 이게 내선일체를 했던 세력과 그 기본의 궤도를 같이 하고 있는 말입니다. 참 황당하기도 하는데 작년 12월 28일 날 일본과 협의를 해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이른바 치유 화해의 재단을 출범시켰습니다. 일본은 최근에도 강조를 합니다. 우리 15분을 죽인 한국과 이건 절대 배상금이 아니다. 우리가 잘못한 게 없다. 배상이 아니다. 그냥 위로하는 거다. 화해하는 거다. 그냥 잘 지내자고 하는 거다. 일본은 한국에 대해서 위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 사과하고 배상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절대 배상이 아니더라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아니야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배상금이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구도를 합니다. 그러나 이 돈은 배상금이 아니라고 하면서 못 받고 있는 일본으로부터 그 돈을 받는 한국 정부는 결국은 일본 정부 입장에 동의를 한다는 뜻입니다. 배상금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걸 받으면서 국민들한테 이거 배상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기죠. 일본의 입장이 돈을 안 받든지 그래야지 그걸 받으면서 받는다는 것은 일본 입장에 분명히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노예로 끌려간 조선 처녀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는 게 일본이 아주 확고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자발적 성매매의 화대입니다. 이건. 이렇게 받으면 이건 화대입니다. 우리 정부는 성매매의 화대를 할머니들한테 받으라고 그렇게 강권하는 도주 정권입니다. 박근혜 정권은 도주 정권입니다. 이건 범죄 행위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던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는다는 것은 이건 우리는 이거 화대다. 이건 우리는 도주 도서를 하겠다. 그 아버지가 하는 것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단재 신천님께서 조선 의열단이 강령을 쓰셨습니다. 단재 신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식민지 민중이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 하는 폭력은 정의다. 폭력 혁명, 민중 직접 폭력 혁명론을 주장하셨습니다. 이제 이거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가? 이런 고뇌를 국민들과 함께 해야 될 시점에 다다른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시대에 조선의열단 단원이 살아있다 그러면 이 권력에 대해서 폭탄을 던졌을 것입니다. 건국절 재정을 주장하는 권력, 그 권력에 대해서 폭탄을 던졌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건국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거는 친일 반민족 인사들을 건국 공로자로
그렇게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시커먼 속이 보이는 그러한 책략일 뿐입니다. 저는 거목절을 만드느니 대한민국이 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목절을 잡아낸 대한민국은 망해야 할지, 그것이 역사의 정의입니다. 고맙습니다.